워킹 메모리 이거를 우리가 강의한 지가 꽤 돼서 지난번에 강의했던 내용들을 일부 다시 한번 이렇게 재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 강의할 내용이 6.1을 할 건데 6.1 섹션 강의하고 그러면 대략 11시 30분 정도에 강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김희상 화이팅. 그죠? 그럼 그래서 다잘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이제 한 11시 30분 정도까지 강의를 하고 한 15분 정도는 지금 퀴즈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해요. 지금 여기 화면에 보고 있는 이 모델이 전통적인 모델인데 인간의 정보 처리 모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고 아주 잠시 동안 기억하고 있는 감각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경험한 내용을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장기 기억이 있고 중간에 워킹 메모리가 입력된 정보하고 저장된 정보를 끄집어내서 무언가 일을 해서 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반복을 하는 게될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될 수도 있고 어떤 손동작을 하는 게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는 중간 매개체인 워킹 메모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강의해야 되는 내용이 요 워킹 메모리 요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렇고 그다음에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개념은 74년도에 베들리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님이 처음 모델을 만드셨고 2000년도에 이제 그 수정 보완한 거를 내놓게 되는데 워킹 메모리는 크게 보면 네 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총 관리하는 시스템이 센트럴 이그세큐티브고 그다음에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비주얼 스페이셜 스케치패드가 있고 소리하고 관련된 그런 작업을 하는 포놀로지컬 루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되게 장기 기억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에피소딕 버퍼라고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되게 의미 정보하고 관련이 있어요. 요런 세 개의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런 워킹 메모리는 거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종류다. 그래서 되게 나도 외손자가 있는데 외손자가 이제 16개월 됐어요. 너무 귀여운데 내일은 이제 외손자 봐주러 가야 되는데 이런 인간이 태어나서 대략 한 5, 6세 정도 되면 거의 성인에 맞먹는 이런 워킹 메모리. 왜냐하면 타고난 거라서 그렇게 일찍 형성이 되고 반면에 배워서 형성되는 부분은 롱텀 메모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경험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되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랬었죠. 그래서 지능이나 얼마나 똑똑한지 정도를 측정하는 거, 거기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이론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능하고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능 둘을 합해서 우리의 IQ를 결정하는 그런 지능 이론이 있는데, 그런 선천적인 거를 플루이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워킹 메모리는 플루이드 시스템에 해당이 되는 거고, 반면에 롱텀 메모리는 경험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라서 크리스탈라이즈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 카네기 멜론 심리학과의 대가이신 앤더슨 선생님이 정리한 그런 건데, 뇌의 영역을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여기 후두엽 쪽이잖아요. 후두엽이고 여기 전두엽인데 전전두엽 영역 여기가 센트럴 이그세큐티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주의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통제한다고 하는 뜻은 일할 것을 결정하고 일의 순서를 결정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다른 일로 넘어가고 쓸모없는 정보는 억제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더 많이 액티베이트 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데가 통제 기능을 하는 데죠. 그래서 총괄하는 데라고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소리하고 관련된 거는 두정엽 이 윗부분에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전두엽 쪽에 브로카 영역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곳에서 소리하고 관련된 워킹 메모리를 담당을 하고, 두정협 쪽은 주로 들은, 그러니까 딴 사람이 말한 것을 들은 내용을 잠시 보관을 하고, 들은 내용 가지고 어떤 추론을 하거나 사고하는 일을 하는 데가 포놀로지컬 루프고, 반면에 내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낸 거, 거기는 아티큘러토리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글을 우리가 눈으로 글을 읽게 되면 그 글의 단어나 예들도 내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소리 가지고 문법 처리나 의미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는 데가 지금 여기 브로커 영역 쪽에 이쪽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어 이런 단어 같은 거를 학습을 할때 이쪽 브로커 영역 쪽이 망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스스로 말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외국어를 잘못 배워요, 거의. 이제 그런 기능들을 여기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후두엽 쪽은 원래 시각 영역이니까, 시각 영역인데 여기 제일 끝에 영역을 V1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조 피질이라고 번역을 하죠. 그래서 V1이라고 하는 영역, 선조 피질로 정보가, 시각 정보가 입력이 되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두정협 쪽으로 가는 쪽은 위치 정보, 공간 정보 이런 거 관련된 시각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스페셜한 것들을 주로 다루는 쪽이죠. 반면에 이 밑쪽으로 내려오는 쪽은 what pathway, 그래서 물체, 저물체가 뭐 담배인지 전화기인지 사람 얼굴인지 건물인지 이런 거를 아는 시각 통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셜 패드는 이 시각 영역에서 담당을 하죠, 그죠? 그래서 뇌 영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워킹 메모리가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는 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시간이 대략 여기 결과를 보면 3초 정도 된다, 그죠? 장기 기억은 저장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김혜상 학생? 약간 감기가 들어가지고 힘들어서 자꾸 입이 말라. 장기 기억은 정보를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워킹 메모리는 대략 3초, 4초 이런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장기 기억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 맞아요. 반영구적이에요. 김재 학생 맞아요. 거의 영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장기 기억에 있는 정보가 사라져서 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설이 주된 설이었거든요. 근데 근래에는 그 망가져서 정보가 없어져서 망각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딘가 들어있는 정보를 찾아내오지 못해서, 그러니까 인출해내지 못해서 포게팅이 일어난다, 이런 설이 더 유력해요. 그래서 거의 장기 기억은 거의 영원하다, 뭐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감각 기억은 얼마나 되죠, 김재 학생? 지속 시간이? 응? 채팅 거기에 써보지. 아니, 그보다 더 짧지. 1초 미만이지. 그러니까 감각은 맞아, 매우 짧지. 그래서 감각 쪽은 외부에 있는 자극을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이나 또 맛이나 등으로 일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오래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대개 1초 미만인데, 시각 같은 경우에는 한 4분의 1초 이 정도 된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 청각 같은 경우에는 한 2분의 1초 이런 정도 지속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도현 학생, 왜 청각 쪽에 감각 기억이 시각 쪽보다 더 길까? 거의 두배 가까이 길걸랑? 감각 기억 짧긴 하지만 여전히 말로 해도 돼. 마이크 키고 너희들 목소리도 듣고 싶다. 교수님, 그래서 얘들아, 아무래도 얘기해봐. 정확한 정답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정보의 양이
시각이 청각보다 많기 때문에 더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게 아닌가.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다시 얻어오려면 얻을 수 있는 거하고, 한번 사라지고 나면 없는 거하고의 기준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시각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더라도 다시 쳐다보면 그 정보가 등록이 될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짧게 갖고 있어도 돼. 근데 청각은 소리가 한번 들리고 나면 다시 복원이 안 되지. 그치? 네네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아,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대. 그래서 감각 기억은 너무 좋다. 목소리 들으니까. 두현이가 그때 전철을 거기서 인사했던 거지? 네네네, 맞습니다. 오, 키 크더라. 잘생겼더라. 아, 네. 잘생긴 건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 기억은 많은 양의 정보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갖고 있다가 워킹 메모리가 착 잡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놈이고, 워킹 메모리는 저장하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고, 뭔가 일을 거기서 사고를 하는 거를 해야 되는데, 사고하는 동안만 유지를 하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대략 3, 4초 정도 되는 거고, 장기 기억은 DB 같은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DB를 갖고 있을수록 유리하지. 그리고 걔는 많이 갖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다르고, 단기 기억은 어쨌든 대략 이런 실험을 보면 3, 4초 정도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지. 선생님이 외국어 단어 같은 거를 새로 암기를 할때 단기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재반복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보면 3초 이내에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게 좋지. 다른 데서 본 논문인데 그 LTP라고 왜 Long Term Potentiation 앞부분에서 앞부분 장에서 아마 강의를 했었을 거야. 했어.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지점이 시냅스인데 시냅스에 이제 그 1번 뉴런의 터미널 버튼에서 어떤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되고 그러면 2번 뉴런의 그 수상돌기 덴드라이트의 막 변화를 일으켜서 액션 포텐셜이 일어나는 거잖아. 근데 어떤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면 매번 그 약물이 나오고 매번 그 리셉터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걔가 강화가 되게 되지. 더 많은 약물이 나오게 되고 더 많은 리셉터가 반응을 하게 되고 또 리셉터의 반응이 더 길어지게 되지. 그래서 전기 신호가 더 세지게 되지. 두 번째 그 신경에 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두 뉴런 간의 연결이 더 강화되는 거 역할을 하는 거걸랑 그게 메모리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때 나오는 전기 신호 그거를 long term potentiation. 그러니까 long하고 term은 아는 말이고 potentiation은 전류란 뜻인데 그 LTP가 결국은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리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야. 응고화를 일으키는 거에. 근데 그 LTP가 일어나는 주기를 보게 되면 대략 4분의 1초에서 2분의 1초 사이로 LTP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단기 기억 실험으로 보게 되면 새로운 단어를 내가 학습을 할때 3초 이내에 반복을 하는 게더 효과적일 거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LTP의 현상을 보게 되면 3초보다 더 짧게 250ms나 그러니까 4분의 1초나 0.5초 간격으로 반복하는 게 LTP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그치, 두현아, 그지?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다른 논문들을 보고 선생님이 이게 추론해낸 거야. 사실 실험으로 증명이 된건 아니고. 그래서 왜 시중에 그 뭐였었지? 그 영어 단어가 왜 일정 시간으로 반복해서 아주 잠시 깜빡이 영어, 깜빡이 영어. 그런 게, 이런 지금 내가 말했던 LTP 이런 거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일리가 있는 그런 도구였을 가능성이 높아. 그지? 그래서 단기 기억은 어쨌든 이렇게 짧고, 그다음에 용량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지. 우리 잘못하면 이거만 하다 다 하겠다. 메모리 스팬은 어떻게 측정한다 그랬지?
두현이가 설명해 볼래? 말로? 다 알지. 네, 밀러의 실험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 알지. 누가 그렇게 한 건지. 네. 그다음에 럭 선생님 등이 97년도 한 거는 요렇게 그 사각형의 저 색깔이 입혀진 건데 900ms, 그러니까 0.9초 정도 지연을 시킨 거. 요 기간 동안 지금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지. 요기가 지금 작업력 성분이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검사를 하지. 아까 나왔던 거 이거 맞냐 이거. 그러니까 그요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피험자가 학습시키고 봤던 거를 요기 진짜로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기 검사식이 만약에 틀렸다면 그거는 작업 기억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MRI 스캔 같은 거 나중에 얘기할 건데 MRI 스캔을 할 때도 요 지연 시기 동안 해야 되는 거고 지연 시기 동안 찍은 것 중에 검사식에 맞춘 거였만 워킹 메모리 성분이라고 볼수 있지. 틀린 거는 워킹 메모리 이 사람이 못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요런 실험을 해서 봤더니 정보의 양이 한 4개쯤 된다고 그러고, 그지? 근데 사람들이 청킹을 하게 되면 그런 4개가 아니라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랬지. 근데 청킹을 하는 거는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묶으려고 그러면 묶이는 정보들이 함께 묶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내 지식인 거지. 그러니까 뭐 1962520 두연 해볼래? 내가 부른 거1962520. 1962950. 봐봐, 네. 잘했지. 네 개, 딱네 개다, 네 개, 그지? 아, 네. 딱네 개다, 그지? 근데 일곱 개였잖아, 620. 근데 그게 선생님 그 생년월일이 골라. 그러니까 생년월일이라고 하는 정보가 있으면 그 일곱 개의 숫자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청킹이 될수 있지, 그지? 근데 두현이는 그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쇼트 메모리 스팬인 네 개밖에 못 했던 거지. 그러니까 청킹을 크고 잘 만들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야지 그 묶을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더 단단하게 많은 양을 묶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숄턴 메모리의 4개 항목의 그 제한 사항을 넘어설 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할 수밖에 없어. 더 계속. 근데 그게 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그지? 에릭슨 선생님은 이런 메모리 훈련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실험을 많이 하셨는데 청킹하는 걸 훈련을 시켰더니 무려 79개 정도까지를 한번 보고도 암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79개를 진짜 한번 보고 암기를 할수 있으려면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청킹을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고 그럴 때 청킹하는 방법을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청킹을 할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내고 그 방법으로 내용들을 청킹을 하게 되면 같은 시간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지. 그지? 79개 전 약간 믿기지가 않아. 그지? 이게 진짜일까? 진짜겠지? 정보 하나하나 정보마다 양이 많게 되면 그 개수는 줄어든다 그랬지. 그지? 여기 지금 실험해 보면 이거는 되게 심플한 거고 여기는 되게 복잡한 자극인데 복잡한 자극은 한번 보고 되게 한두개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해내고 반면에 간단한 자극은 한 4에서 5개 정도를 한다는 거지. 근데 결국은 이게 정보의 양이 많고 적고 문제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아까 청킹 얘기할 때내 지식 가지고 얘기를 했잖아. 그런 지식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지식이 그쪽에 풍부해가지고 여러 개의 아이템을 묶이는데 그게 연결이 되게 단단하고 세게 묶일 수 있으면 정보가가 적은 거지. 그러니까 암기해야 되는 양이 적어지는 거지. 마치 심플한 자극처럼 처리가 되는 거지. 근데 억지로 청킹을 했으면 복잡한 자극을 처리하는 것처럼 양이 많이 갖고 있는 청크 단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정보 양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결국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지.
중앙집행기라고 하는 거는 아까 통제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네개 정도를 한번 보고 기억할 수 있고, 한번 듣고 기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무려 뭐 20개 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내용을 봤더니 되게 기발하게 실험을 했는데, 해서 봤더니 많이 못하는 사람은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되는 일에만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몰입해야 되는 정보 외에 다른 데에 주의를 뺏기더라.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되는 일에 스팬이 작아지더라. 이런 거는 보인 연구였지, 이게. 그치? 굉장히 사이언스에 실렸던 논문이걸랑 되게 연구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했어. 결과도 좋고.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한 것들이 되게 이제 워킹 메모리의 종류, 또 워킹 메모리가 갖고 있는 한계성, 그렇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치? 혹시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커멘트나 질문이나 이런 거 있어요? 마이크로 해도 되고, 채팅으로 물어도 돼요. 여기 누구가 물었냐면, 이나리 학생이 물었는데, 반가워요. 교수님, 제가 이런 기업 관련 실험을 할 때, 인출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당황해서 잘못 누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과거에 있었던 기업 실험에서도 저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때문에 기억 용량이 더 적게 나오지 않을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연습 효과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 실험을 처음에 와가지고 할 때는 지금 이나리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당황하고 방법을 잘 몰라서 좀 서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억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거예요. 또 낮게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일 그런 게그 분산이 되게 커요, 변산이. 그러니까 1번 트라이얼에서는 뭐 3개를 냈고,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7개를 냈고, 이런 식으로 1번 트라이얼하고 두 번째 트라이얼하고 점수가 너무 변동폭이 되게 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실험이 30분 정도 진행이 되면 끝부분 한뭐 25분 정도, 이 정도 지나고 나면 약간 지쳐가지고 주의력이 떨어져서 거기도 점수가 좀 낮고 또 변산폭이 좀 많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런 연구를 하면 앞부분에 몇개 하고 뒷부분에 몇 개는 되게 제외를 시키고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결과들로 되게 자료 분석을 하고 그러거든요.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분명히 영향이 있어요. 최지훈 학생, 아하, 귀엽네, 이쁘네. 최지훈 학생 뭐라 그랬냐면, 그렇다면 개인의 작업 기억 용량이나 능력은 연습을 통해서, 그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교과서 끝부분에, 가서 뭐 미리 한번 가볼까요? 미리 가보면, 지금 이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 시기에 뭐 100번이나 얼마 연습을 하고, 두 번째 시기에 또 100번 하고, 세 번째 시기에 100번 하고, 이런 거고, 암기하는 항목 수예요. 맨 위에 거는 세 개의 항목을 기억하는 워킹 메모리 실험이었던 거고, 훈련이었던 거고, 맨 밑에 거는 다섯 개인 거예요. 근데 세 개는 워낙 쉬우니까 훈련을 해도, 그러니까 셀링 이펙트라고 그러죠. 천정 효과. 너무 잘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이펙트. 반대 효과는 뭐죠? 너무 못 해가지고 차이가 안 나는 거. 바텀 이펙트라고 그러죠, 그죠? 왜 우리가 수능 시험 문제 같은 거낼때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다못 풀어가지고 변별이 안 되고, 시험 문제가 너무 쉬우면 다 잘해가지고 변별이 안 되는 거. 지금 여기 3일 때는 지금 천정 효과가 좀 보이고 있죠? 근데 4하고 5는 제법 어려우니까 훈련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그죠? 뇌의 영역도 달라져요, 연습을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4개밖에 안 되면 좀 약간 슬프잖아요, 그죠? 내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나 싶은데, 훈련을 하면 늘어나요.
인출 시간을 정말 짧게 두는 이유가, 왜 그랬을까? 이나리 학생 왜 그랬을까? 지금 여기, 숏텀 메모리나 워킹 메모리 실험은 보면, 학습식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연 시기가 대개 900ms, 1초 안 되게 지연 시기를 주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잖아요. 왜 그러면 900ms를 했을까요? 그게 10분이나 20분에도 될 텐데, 왜 900ms를 이렇게 짧게 했을까요? 누구 답해 볼래요? 채팅도 좋고, 마이크도 좋아요. 박영진 학생 해볼 테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지금, 최소민 학생 말도 맞고, 송다인 학생 말이 제일 맞아요. 그러니까, 작업 기억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일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연 시간을, 아까 그왜 실험을 보면 길어봤자 3초 이내잖아요. 근데 지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분이 되면 그때 검사 시기에 맞춘 거는, 작업 기억에 있는 거를 맞췄다기보다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거를 맞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지연 시기가 결국은 아까 숏텀 메모리에 유지되는 시간, 3초보다 더 짧게 잡으려고 지금 900ms를 준 거예요. 길게 주게 되면 여기 최소민 학생이 얘기를 한 것처럼 장기 기억의 정보를 가져와서 리허설 같은 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작업 기억 성분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짧게 준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되뇌 시간을 없애려고 되뇌기를 하기는 하죠. 900ms인데. 그런데 근데 이것도 답이 될수 있어요. 되뇌기 시간을 한정시켜야지 한번본 거에 대한 남아있는 기억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답이 될수 있어요. 답이 됐나요? 요지는 하여튼간, 한번 보고 현재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라서 짧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물었어요. 또 다른 질문 뭐가 있나요? 아, 송다인 너무 재밌다. 강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하고 답하는 게더 재밌다. 논의하고 그러는 게. 교수님, 그렇다면 한정된 시간 동안 되뇌기 하는 것은 단기 기억으로 볼수 있는 것인가요? 기억 검사 도중에 자연스럽게 암송화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암송을 하는 동안은 단기 기억에 남아있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암송의 결과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암송을 하려면 단기 기억의 정보가 있어야지 암송을 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송을 하는 행동 자체는 지금 단기 기억 성분을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암송을 하게 되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답이 됐는지 모르겠다. 또 여기 뭐라 그러냐면 이유정 학생은 청각 정보가 시각 정보보다 감각 기억 더긴 이유는 맞아요. 그러니까 감각 기억은 외부에 있는 정보를 다른 작업 기억이나 주의나 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많은 양을 잠시 동안 유지 보관하고 있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자극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경우는 오랫동안 갖고 있을 필요가 없고, 근데 외부의 자극이 한번 제시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감각 기억이 오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각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으로 넓게 퍼져 있고 다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없어져도 감각 기억에서 청각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압력의 변화를 해서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거죠. 다시 찾으러 가도 그 정보가 다 없어져서
다시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초의 감각 기억에 등록이 될 때 청각은 조금 더 오래 갔도록 이렇게 진화가 된 거죠.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개인차가 되게 클 수 있어요. 근데 시각이 더 잘 되는 경우도 많은데 1차적으로는 우리가 5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로 발달이 많이 된 게 시각 쪽이에요. 아마 예, 뭐 한 뭐 1000년 전이나 뭐 이럴 때 우리 조상들은 뭐 청각이 더 발달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현대인들은 시각을 쓰는 양이 청각을 쓰는 것보다 월등히 높아가지고 그런 걸 비주얼 도미넌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각 정보 처리하는데 기술이 더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서 더 잘 기억이 되고요. 되는 것 같고요. 잔상은 그 감각 기억이 잔상 같은 거예요. 마치 왜 파바로티 그 저 테너 가수나는 되게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분 노래가 끝나도 귀에 뭔가 웅웅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청각의 잔상이에요. 시각도 마찬가지로 뭔가 번쩍하고 보고 나면 눈을 감아도 눈에 아른아른거리잖아요. 그게 잔상이에요. 그러니까 감각 기억에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는 그런 걸로 의식적인 경험으로 얘기를 해보게 되면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소리도 그렇고 손으로 만졌던 터치감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들이 다 잔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각만 잔상이 있어서 꼭 기억이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주얼 도미넌스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또 재밌다. 최세윤 학생 반가워요. 처음 질문하는 것 같네. 얼마 전에 저희가 기억심리학에서 수행했던 온라인 실험에서는 1일에서 6일까지 전에 나왔던 같은 어구를 보고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장기 기억을 반영하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실험에서도 인출하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았던 것 같아요. 장기 기억을 측정하고 싶을 때도 인출을 하기 위해 주는 시간이 짧은 경우가 있나요?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맞아요. 장기 기억 그거 보려고 한 거고요. 영어의 구를 암기할 때, 장기 기억으로 넘길 때 연습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예요. 보통은 파워 펑션으로 기억이 증가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왜 초기에는 기억이 미미하다가 중간 정도에 가서는 그러니까 한 두 번, 한 세 번째, 네 번째에 가서는 확 증가했다가 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가면 거의 정점에 도달하는 그런 모양의 학습 함수가 나오는지를 보려고 이 실험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장기 기억의 연습 효과를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인출을 짧게 주는 것보다는 오래 주는 경우가 더 잘 기억을 해낼 수 있죠. 인출은 대부분이 단서를 통해서 되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억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올 수 있는 단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단서를 만들어내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긴 시간을 준 경우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긴 시간이 쉽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영어 시험 토플이나 이런 걸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요새는 토플 성적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옛날 유학 가고 그럴 때는 대략 한 600점 정도 받으면 제법 높은 점수였거든요. 아마 한 600점이면 대략 한 아마 95% 이상일 거예요. 상위 쪽으로. 나는 590점 받았는데 근데 그럼 되게 영어를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토플 620점을 받은 사람이 영어 작문을 하거나 미국 사람 만나서 영어로 대화하는 거를 보게 되면 잘 못해요. 지금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토플 시험 볼 때는 1분이나 어떤 단어의 그 뭐 유의어 같은 거 의미가 유사한 걸 찾아내고 그럴 때 인출할 수 있는 시간이 길거든요. 그러니까 뭐 4분의 1초,
2분의 1초 이런 식으로 짧은 게 아니고 몇초 이런 식으로 길거든요. 그래서 여러 단서를 써서 내가 아는 것들 쥐어짜서 답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실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단어나 문법을 분석해야 되는 게 대략 한 0.5초 이 정도 내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인출 시간이 되게 짧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플에서는 인출이 긴 데서는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인출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정보들이 인출이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끊기는 거죠. 답이 됐나요? 최세현 학생? 질문들이 되게 많네. 감각 기억은 뇌의 어느 영역에서 처리되나요? 요거 먼저 답을 해보면 당연히 1차 감각을 담당하는 데죠. 시각 같으면 아까 선조피질이라고 그랬죠. 여기 뒤통수에. 그러니까 눈에서 시신경이 와서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여기 선조피질이잖아요. 거기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그 1번 영역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V2, V3, V4가 되는데 V2, V3, V4로 갈수록 더 고급 정보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급 정보로 넘어가는 거는 벌써 감각 기억 쪽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고급 정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여기 후두엽의 V1에 등록이 될 때는 빛이 환하고 어둡고만 코딩이 돼요. 그런데 V2나 V3로 가게 되면 이게 사각형인지 아니면 삼각형인지 빨간색인지 이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거고, 그건 이미 벌써 감각 기억 부분을 넘어서고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거고, 청각도 마찬가지고, 촉각도 여기 센서리 에어리어 있잖아요. 여기 이쪽에. 그죠? 센트럴 피셔 있고, 이 뒤쪽이 그 체감각 영역이잖아요. 이쪽으로 오게 되죠. 작업 기억 같은 경우는 방금 전전두엽, 두정엽, 후두엽 등 감각 기원에 따라 해당 피질 영역과 전전두엽의 처리나 배웠는데, 아니요. 감각 기억은 그러니까 전전두엽 이런 데까지 못 가죠. 1차 감각 영역에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1차 감각에 시신경에, 청신경에 신호가 와서 거기 1차 선조피질을 활성화시켰는데 그 지속 시간이 250ms,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거기서 끝나버리고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여기로 못 가는 거죠.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으로 가려고 그러면 주의가 주어져서 선조피질에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뭔가 처리를 더 해야지 전전두엽이나 두정엽에 갈수 있는 거죠. 답이 됐나요? 최세원 학생은 그렇다면 확실히 기억이 정착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인출 시간, 이 좋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영어 단어를, 영어 문법을 공부할 때 실시간에서 될수 있도록 인출이 될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보같이 나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없는데 인출 시간이 길게 되고 지식을 공부하는 쪽으로만 되게 공부를 했죠. 지식을 아는 거로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재빨리 이끌어낼 수 있는, 들어오는 정보하고 어떤 정보가 맞는지를 잽싸게 매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해야지 리얼타임에서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공부가 되는 거죠. 아하, 감사합니다. 정상화 학생은 답이 됐나요? 우리 최선영 학생. 교수님, 단기 기억의 유지 시간이 3초라고 하셨는데, 가장 효과적인 단기 기억 유지 시간이, 가장 효과적인.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결국은 내가 어느 곳에 주의를 기울였을 때그 주의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이 거의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초보다도 더 짧은 거죠. 그러니까 실험에서 900ms의 딜레이를 줬죠, 지연 시간을. 그래서 15에서 18초인 경우에는 얘는 사실은 벌써 단기 기억 성분 넘어갔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 기억 그거는 15초, 18초가 아니고 3초나 2초나 여기로 봐야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단기 유지 시간이
18초가 아니에요. 15초, 18초가 아니에요. 이제 질문들 다 했나요? 사실 뭐 이런 식으로 저 수업하는 게 공부는 훨씬 더 많이 돼요. 그죠? 고민 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물어보고 논의해 보고 생각해 보고 이런 게 훨씬 더 공부가 훨씬 더 많이 되죠. 또 다른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이제 그다음에 가고. 교수님 질문해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까 강화된 기억은 그 LTP가 되게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게 새로운 단어를 외울 때 그래서 더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보는 게 되게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앞서 말한 그 LTP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LTP가 한 번 주기를 갖는 게 대략 한 0.5초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LTP 한 번 돌고 그 다음 거 올 때 너무 더 짧게 예를 들어서 뭐 0.1초나 이렇게 하게 되면 1번 처음 시행할 때에 공부 반복할 때에 LTP가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서 불응길에서 반응이 LTP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거고 그러면 1번 LTP 끝나고 2번 LTP 바로 할 수 있는 근접된 시간이 제일 좋겠죠. 그러면 한 번 LTP 도는 게 0.5초 정도 걸리니까 1번 단어 제시하는 게 0.5초 정도 동안 되고 두 번째 되는 게 그 0.5초 후에 다시 제시되는 게 그 조금 전에 일어났던 LTP를 다시 재가동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이란 뜻이죠. 그 혹시 그 너무 또 빨리 봐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너무 빠르면 LTP가 네. 화학물질이니까 얘가 다시 흡수가 되거나 그런다면 준비가 돼야지 LTP 또 일어나는데 너무 빠르면 LTP가 못 일어나죠. 너무 빨라가지고 결국은 두 개의 그런 유닛 그러니까 두 개의 뉴런 간의 연결이 강화돼야 되는 거거든요. 강화되려고 그러면 반복이 많이 되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 번 반복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게 되면 아까 반복됐던 그런 정보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 사라지기 전에 다시 재반복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한 번 주기 끝나고 바로 이어서 또 해주는 게 아까 방금 전에 거 유지가 되어 있고 또 반복을 하니까 연결이 강해지고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그 최적의 그 시간에 다시 보는 게 기억을 훨씬 더 잘 강화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도 뭐 있으면 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은 여러분들 채팅하는 거 보고 또 여러분들이 마이크 켜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훨씬 좋네요. 나 혼자 막 떠드는 것보다. 이러면서. 무슨 소리였지? 최지훈, LTP는 특정 단어 혹은 자극 하나에 한해서 일어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자극을 동시다발적으로 다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LTP는 후자 쪽이 맞죠. 그러니까 단어도 볼 수 있고 다른 것도 뭘 할 수 있고 그러면 단어 맞고 있는 데가 한 군데만이 반응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 군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약간 필터 같은 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기억을 하려고 발화하고 있는 뉴런들 간의 연결이 강해져야 되는데 단어 암기하면서 뭐 음악이 들리거나 다른 것들 뭐가 있게 되면 얘들은 얘들대로 또 다른 데 어딘가에 LTP를 일으키고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단어만 해야 되는 것보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들이 그쪽이 지금 하는 것들을 뺏어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전전 대업이나 이런 데가 이제 통제 기능을 한다 그랬잖아요. 통제 기능을 하니까
감각 영역, 시각 영역, 여기 너, 여기에 지금 자극 들어오는 거, 지금 등록해야 돼. 이런 식의 명령이 가야 되는데, 음악 소리나 뭐가 다른 게또 들리게 되면, 저기도 신경 써야 될것 같네? 그러면 지금 감각 기억에 가야 되는 그 정보가, 잘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가도 약하게 갈수 있겠죠. 당연히 LTP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여러 개가 많이 일어나요. 하나 뉴런에서 일어날 리가 없죠. 뭐, 몇백만 개만 이렇게 일어나겠죠. 그 뉴런에, 한 뉴런에 그 달려있는 덴드라이트가, 적은 사람은 한 1000개 정도에서 많은 사람은 10만 개 정도의 그 덴드라이트가 달려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 뉴런에 그 수상돌기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쪽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고 그러면 그 분야를 담당하는 뉴런의 수상돌기는 10만 개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비전문가거나 훈련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천 개, 몇백 개밖에 안 된대요. 그런 점에 LTP가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앞에 있는 그 뉴런의 터미널 버튼에서 화학 물질이 나올 건데 미니멈 1000개 정도 하고 지금 상호작용을 하면서 LTP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은 10만 개 이런 거 하고 일어나고 있는 거죠.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이 대부분이 주위가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이기세큐티브라고 얘기했던 영역, 또 두정엽 얘기했던 영역. 여기가 사실은 다 주위하고 관련된 영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주위는 두 종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멘탈 리소스 같은 그런 역할하고 또 하나는 일을 이렇게 선별하고 통제하는 기능하고 두 종류 정도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두정엽 쪽은 리소스 같은 거하고도 관련이 많고요. 반면에 전전두엽 쪽은 주위를 통제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위하고 굉장히 거의 주위의 현상으로 하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도 최준 학생이 이해됐다고 그러니까 나도 좋다. 이제 다 질문했나요? 그러면 이제 4분밖에 안 남았네. 요거 6.1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퀴즈 못볼것 같습니다. 그냥 45분까지 그냥 요 6.1 정도만 맞춰볼까요? 그래서 교과서 가볼게요. 선생님이 이 교과서를 지난 겨울에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쓸수 있도록 하려고 엄청 서둘러서 방학 내내 진짜 막 하여튼간 나 타자도 독수리 타고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로 막안 보이는 눈으로 굳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아 이런 바보 같은 경우가 있나? 이런 그림 하나하나가 이게 다 저작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 사람이 원래 저작권을 갖고 있고 이 논문을 어느 출판사에서 출판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출판사한테 또 저작권을 넘겨줘야 돼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이 교과서를 쓰려고 그 출판사가 갖고 있는 이런 자료를 쓰려고 그러면 다시 그 허락을 얻어야 돼. 돈을 얼마 지불을 하고. 근데 우리가 교재를 쓰고 있는 책을 맡고 있는 그 출판사가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 프레스인데 거기서 다른 회사로부터 이런 출판권을 다 계약을 안한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때 이런 그림을 난 그냥 보통 다 쓰면 되는데 왜냐면 원 출판사가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책을 갖고 있는 출판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 바보 같은 출판사가 그걸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보고 한명한명 출판 저 연구자하고 이 논문을 썼던 연구자하고 또요 논문을 출간했던 출판사하고 한명한명 이메일로 전화로 통화해서 한명한명 해결을 하래요. 그럼 책한 권에 들어가 있는 이런 논문이 수백 개 되는데 수백 명하고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말까지 끝내가지고 이번 학기 쓰려고 엄청 서둘렀는데 지금 말한 그런 게 걸려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거의 마지막에 왔는데
손으로 이거를 다 그리고 있는 거 아세요? 요런 그림을 똑같이 그리면 또 이거 아이디어 도용한 거라서 걸리거든요. 그럼 요런 예를 들어서 꺾은선 그래프로 돼 있으면 테이블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그리거나 요런 자극도 다른 방법으로 나타내거나 이러려니까 죽겠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고 여러분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죠. 그래서 그냥 PDF 파일 보고 이번 학기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번 보면 여기 한번 보면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할 때 감각 정보 처리 후기 단계 영역 활성화 나타난다. 이게 이제 초창기의 생각이었어요. 이거 바뀌기 전 거로 올라와 있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일에 얼굴하고 관련된 그런 실험을 해보면 작업 기억의 실험을 해보면 얼굴이 이 얼굴이 김두현의 얼굴인지 이런 걸 아는 거는 퓨지폼 자이러스의 상당히 시각 처리에서 후기 처리 과정으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더 진짜 감각 정보는 아까 선조 피질 얘기했던 V1 쪽에 활성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V1 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보이고 후기 처리 과정인 퓨지폼 자이러스 이런 쪽에서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초창기 연구였어요. 초창기라는 게 대략 2004년 정도 연구예요. 근데 2010년도 쪽으로 오게 되면 작업 기억을 유지할 때 후기 영역도 담당을 하지만 선조 피질 같은 V1도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쓰인 내용은 바뀌어야 돼요. 나 작업 기억에서 정보를 유지할 때그 해당되는 감각 기관에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건 맞는데 2000년도 전반기까지는 되게 감각 처리 과정 중에 후기 과정에 해당되는 영역들이 담당을 한다였어요. 근데 2010년도 넘어와서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봤더니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조금 덜 민감해서 못 찾아냈던 것이지 초기 감각 영역 쪽에서도 활성화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전두엽은 기억 정보를 통제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리고 청각이나 시각이나 촉각이나 냄새나 이런 감각 기관은 해당되는 정보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이제 2003년도니까 초창기 연구라고 볼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좀더 크게 해볼까요? 3초 동안 지시사항을 줬어요. 앞에 이제 나중에 나올 자극들이 얼굴도 있고 집 자극도 있는데 그중에 너는 얼굴 자극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지시사항을 준 거예요. 그리고는 자 이제 주의를 기울여봐. 그래서 3초간에 그런 딜레이가 있고 이런 픽세이션 포인트가 나타났고 곧이어서 학습해야 되는 자극이 나온 거예요. 어떤 때는 집 그림이 나왔고 어떤 때는 얼굴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딜레이를 약 9초를 줬어요. 9초면 너무 길죠. 한 900ms 정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 딜레이 기간 동안 MRI로 뇌 활동을 스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초 지나고 나서는 메모리 검사를 한 거예요. 아까 이 그림 나왔었니? 맞았으면 yes라고 얘기를 하고 누르고 안 나왔으면 no라고 반응을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뇌 영역을 조사할 때는 나온 것을 나왔다라고 옳게 yes 반응을 한 반응할 때의 시행에 해당되는 뇌 스캔한 거, 뇌 찍은 거. 그 다음에 나왔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잘못 반응한 노 반응할 때 찍혔던 지연 기간이죠. 그 찍혔던 MRI 영상 둘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예스라고 제대로 반응한 거는 기억된 거라고 보는 거고 지금 나왔었는데 나오지 않았다라고 잘못 반응한 거는 작업 기억에서 망각이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된 거 빼기 망각된 거를 뺀 거예요, 영상을. 그래서
MRI 이제 그 자극부터 분석을 해봤더니 얼굴 자극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작업경을 지연 시간 동안을 얘기하는 거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얼굴 자극일 때는 당연히 얼굴 영역 그러니까 퓨지폼 자이러스 아까 여기에 페이스 에어리어 여기가 활성화되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전전두엽의 위쪽에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보였고요. 집을 기억하고 있을 때는 내측 방추이랑 그러니까 이 퓨지폼 에어리어도 이게 하나가 아니고 덩어리니까 요쪽 안쪽 부분도 있고 바깥쪽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안쪽 부분이 집 그림하고 관련된 걸 기억할 때 활성화되는 게 보였고 또 해마 옆에 있는 영역 이 히포캠퍼 패러 히포캠퍼 에어리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는 흔히 내가 의식은 못하지만 제시되었던 정보를 저장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어요. 해마는 의식하고 있는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근데 요 해마 곁 이랑이 또 활동을 하고 전전두엽도 당연히 굉장히 크거든요. 전전두엽이 영역이 그중에 아래쪽 부분의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내용은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유지하고 있는 작업 기억의 영역이 다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감각 영역하고 전전두엽의 영역도 다르다. C번 그림은, 어구. 여기를 줄여야 되는데. 어떻게 줄이지? 멋있어. 화면이. 여기 이거 뭐지? 이거 슬라이드 쇼로 했는데 그걸 하려면 ESC. 그럼 나는 왜안 됐지? 얼굴 자극일 때는 상측 전전두엽이라고 했잖아.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요 그래프가 상측 전전두엽 왜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다른 집 그림에 비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전두엽의 위쪽 부분이 얼굴 작업 기억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요 부위는 하측 전전두엽의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해서 올등이 높죠. 여기는 집하고 관련된 사물들에 관련된 통제 기능을 하측의 전전두엽이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쪽하고 다른 종류의 사물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거는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 집이나 뭐 연필이나 컵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물이라고 해서 다 묶어서 기억을 하고 있고 얼굴은 특별히 너무 중요해서 따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어도 그렇거든요. 영어 단어는 안 그런데 우리가 외국어를 잘 몰라가지고 안 그런데 모국어인 우리 한국어의 단어는 단어만 저장하고 있는 퓨지폼 자이러스의 에어리어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워낙 중요하니까 따로 분리해서 더 강화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C에 보이고 있는 거는 얼굴 영역하고 일반 사물을 기억하고 있는 작업기의 통제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 전전두엽의 영역의 활성화를 보면 자극이 제시되고 딜레이 0에서부터 지금 30초 딜레이 동안 그 전전두엽의 그 활동을 이렇게 본 건데 최초로 나타나는 게 대략 한 5초 정도 됐을 때 제일로 크게 나타나죠. 그리고 한 20초 무렵에 더 크게 나타나고. 근데 이거는 지금 왜 이렇게 딜레이가 됐잖아. 이거 보면 우리가 작업 기억은 아까 보면 3초 이내라 그랬고 여기 실험들은 보면 대략 900ms 정도의 딜레이를 두고 했는데 MRI 사진은 지금 여기 보면 무려 한 6초, 7초 정도 됐을 때큰 파형이 나타나고 제일 큰 거는 20초 정도에 제일 나타나잖아요.
왜 이런 지연이 일어났냐? MRI 그 방법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MRI는 혈류의 변화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혈류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의 차이를 가지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뇌신경은 거의 뭐 밀리세컨 단위로 막 반응을 하는데, 근데 혈류는 몇 초 단위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혈류 흐름이 늦어가지고 지금 초 단위로밖에 측정이 안 돼서 그 작업기억의 짧은 기간에 그 활동을 다 그 시간대로 못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딜레이 되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전두엽이 작업기억의 통제를 하는데 그 통제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초기에 올라왔다가 더 많이 확대됐다가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 활동을 보인다, 패턴을. 그런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 장면인 것 같은데요. 이 연구가 이제 요게 해리슨 통이라고 하는 이 분들의 연구가 되게 중요한 연구인데, 커티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2000년 이전을 얘기를 해요. 2000년 이전에는 작업 기억의 영역이 전전두엽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제 MRI나 뭐 이런 연구, MRI나 이런 기계가 연구에 쓰이고 있지 않아서 되게 뇌에 다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전전두엽 쪽에 이제 뭐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일어나서 손상을 입은 환자를 봤더니 장기 기억도 문제가 있지만 단기 기억 과제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 다친 사람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결과를 가지고 전전두엽 영역이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2000년 전, 2000년 이전에. 그런데 2003년도에 커티스 이분들이 노노노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보니까 전전두엽은 기억을 통제하는 영역이고 작업 기억의 정보 내용은 해당되는 감각기관에서 이게 저장되어 있는 거다 라고 모델을 제시하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장기 기억 성분을 배제시키고 그러면서도 감각기관의 최초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의 활성화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해리슨 통 이분들이 처음으로 방법을 개발해냈는데, 이제 뭐 MRI 그 사진을 분석하는 분석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다중 복셀 분석 방법, 멀티 복셀이라고 하는 게 1mm 곱하기 1mm 곱하기 1mm 이런 3, 6면체, 그러니까 뇌가 이게 볼륨이잖아요. 3차원. 거기에 이런 1 곱하기 1 곱하기 1로 된 복셀들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본 거예요. 근데 이 해리슨하고 기존의 방법은 복셀 단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복셀에 뭐 1000개, 10000개가 모인 거를 덩어리로 분석하는 방법을 썼고, 분석 방법에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해리슨하고 통 이때 와가지고는 복셀 하나하나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V1이나 선조피질, 그러니까 시각 영역의 가장 말단 부위에 해당되는 부위, 거기에서 활성화는 되게 미약해가지고 덩어리로는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복셀 단위로 해서 봤더니 활성화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구 되게 잘한 연구였던 거죠. 그죠? 또 이 연구는 되게 잘했던 게 격자라고, 그레이팅이라고 그러거든요. 번역을 격자로 해요. 격자. 너무 어려워. 이러해서 온 것 같은 느낌인데, 영어로는 그레이팅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여러분 보면 이렇게 빗금쳐 있잖아. 그죠? 여기 두 번째 샘플을 보면 반대쪽으로 빗금이 돼 있잖아. 이런 자극을 격자 자극, 그레이팅 스티뮬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험자는 이런 격자 자극이 하나, 두 개가 제시되고 지연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해서 이런 각도의 격자 자극이 아까 나왔었어? 이거 판단하게 한 거예요. 그 동안에 MRI로 찍었고
유지하고 요 그러니까 요런 각도가 똑같은 격자인지를 판단하려면 요 두 개의 격자 자극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거잖아요. 여긴 지금 딜레이를 얼마 줬냐면 아마 900ms일 거예요. 그러니까 0.9초 동안 유지하고 있는 동안 MRI로 찍은 거죠. 그게 작업기호 성분이니까. 그리고 검사식에 맞췄던 것들에 해당되는 영상만 뽑아내서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여기 지금 V1, V2, V3 이게 다 시각 영역인데 시각 자극까지 했으니까 V1은 최초로 시신경이 맞닿는 부위고 V2는 그 다음 영역이고 이게 점수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더 고차원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V4나 이런 데가만 활성화되고 V1은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건데 2000년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V1도 되는 거를 지금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되게 중요한 연구고요. 이후에 2014년도에도 유사한 연구를 발견을 했고 또 이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썼는데 그러면 V1 영역을 TMS로 자극을 해서 교란을 시키면 이런 그레이팅 과제를 시켰을 때 못하냐. 여기가 만약에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면 여기를 마치 망가뜨린 것처럼 TMS로 작업을 못해야 되잖아요.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커티스가 2003년도에 주장했던 주장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전전두엽 영역은 작업기억을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작업기억의 내용 정보는 감각기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로 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45분이 돼서 질문을 더 받으려고 해도 조금 다른 사람 다른 일 또 할지도 몰라서 금요일 날 강의할 때 오늘 강의한 거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그럴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금요일 날 또 봐요. 금요일 날은 마이크로 더 질문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자, 금요일 날 봐요.